빡빡 그만 좀! 돈! 빡빡! 아픈데, 거기다. 으아! 으아! 아파! 파이팅! 야, 플리즈! 나도 호이아노스 오토바이 탔다! 코부터 먹자. 내가 모르는 거는 아니야. 아야. 우리 제 채널을 갖고 했거든요. 잠깐만. 아니 지금 오빠 얘기하고 있는데. 야, 오빠 얘기하고 있잖아. 어디가? 아, 나 싹 다 구독시켰어요. 다 나가고 있어. 미쳐버리겠네. 그분이 알려준 대로 갔는데요. 또 기질었어. 골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야 이거? 한국 가든? 잠깐만. 저도 맞대. 잠깐만. 야, 한국말 잘한다. 잠깐만. How do you speak Korean? How do you speak Korea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잘 못하구나. 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맞다, 저 한국인데. 아, 수고.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도모. 여보세요. Hello. 나이스 티오 게이.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고 이제 뭐 뭔지 몰라. 이런 게 있대요. 어? 섞어 먹는 거야? 어.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이거거든요?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들더라고. 자, 뭐 이거 포장? 아니 나 여기서 먹고 와요. 코리아. 야, 코리아. 코리아. 오케이. 이게 무슨? 뭐지? 이게 굉장히 짙은 노란색인데 망고인가? 망고인가? 아니야. 엄마 손 씻어 줘. No, I was already. 아, 알았어. Smell. 아, 이거. 이것도 전통 음식이야. Korean traditional food? Yeah, Vietnam traditional food. 너무 많이 들었어. 도대체 뭐야 이거? 아파트. 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카메라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방콕에서 귀국하고요. 수개월 동안 방콕 영상 편집만 했어요. 광주 영상 하나도 안 찍었거든요. 저는 오늘 또 배낭을 맺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거겠죠?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 여행 갑니다. 2년 전 제가 처음으로 이 유튜브 시작할 때 다낭하고 호이안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 혼자도 갔었고, 이번에 가면 다낭 호이안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게 두 도시가 방콕처럼 적나라한 도시는 아니고요. 좀 점잖해요. 운치가 있어요, 도시들이. 어우,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파마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속터미널 버스 타러 가는데요. 지난번에 방콕 갈 때 공항버스 탔었거든요. 새벽차? 너무 비싸. 심해 할 정도 못 가니까. 이번에 베트남 들어갈 때도 새벽 비행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탈래. 비싸요, 너무. 제가 해외여행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2만원짜리 일반 버스 있어요, 일반 버스. 그걸 타고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내리고요. 거기서 9호선으로, 9호선 급행민 열차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갈아타서 인천공항으로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싸게 치어요. 그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따 공항에서 뵐게요. 인천공항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는
내일 새벽 6시 15분 비행기예요. 출발인데 현재는 그 직전날입니다. 왜 당일날 출발하지 않고 왜 하루 일찍 도착했냐? 광주에서 출발하는 공항 바로 직행하는 우등버스가 있거든요. 그게 좀 비싸요. 특히 심야 할증 붙으면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일반 버스 타려고 그 전날 왔고 또 지하철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인천공항까지 들어오는 전철이. 그래서 좀 일찌감치 출발했고 일찍 도착했어요. 일찍 새벽 비행기 끊지 말고 늦음막하게 오후에 끊지. 안 돼요. 오후에 끊으면 오밤중에 도착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호텔에 1박은 밤 12시 혹은 새벽 1시에 도착해도 그냥 자잖아요. 그럼 1박이 날아가요. 또 오밤중에 도착하면 장볼 시간이 없잖아요. 1박은 날아가고 장볼 시간도 없고 호텔 주변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고 돈 아까워서 그래요. 일찌감치 도착하면 장도 보고 일찍 체크인도 할 수 있고. 공항에 오랫동안 머물기 피곤하지 않냐고요? 전 공항에서 뻗치기 정말 잘합니다. 넌 왜 또 세 번째로 호이안과 다낭을 방문하냐? 이유는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2년 전에 만났던 베트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하고 지금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최신 근황이 궁금해가지고 제외하러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번 여행은 저 혼자 여행이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동행하는데요. 엠마 아닙니다. 엠마 지금 말레이시아 갔어요. 구독자 한 분하고 여행을 같이 합니다. 처음 구독자랑 여행하는 거예요. 지난 방콕 여행에서 함께 생활했던 닉 형님 있죠? 그분이 다낭과 호이안을 가보고 싶대. 지난주에 그 연락이 왔어. 나 다음 주에 베트남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다낭과 호이안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혼자 자든 2인이 자든 가격이 같아요. 한 사람이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호텔 요금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했죠. 니 형님은 베트남 도시 중에 호치민만 가봤대요. 예전에 뭐 직장 일 때문에 출장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다낭 호이안 중베트남이고 호치민 남베트남인데 분위기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여행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다낭과 호이안에 다시 2년 만에 방문하는 세 번째 이유. 비행기 값이 10월과 11월이 항공 요금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현지의 호텔 숙박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시기예요. 광주 집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 제가 날씨를 보고요.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 긴팔 옷을 하나를 이거라도 갖고 나와야겠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복귀할 때가 걱정이야. 긴 바지를 안 갖고 왔어. 그리고 전부 다 나시만 갖고 왔거든요. 지금 제 복장이 이렇습니다. 복귀하면 더 추워 죽겠네. 골 때리네. 이걸 웬만하면 안 꺼내 입으려고 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와, 근데 이 새벽이 되니까요. 쌀쌀해. 담배 한 대 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요.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쏴해, 쎄. 어이씨, 사람 다쳐나봐. 그래도 이거 안 부리고 챙겨오고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바람 막아줘. 이 생각보다 방풍이 굉장히 잘 돼요. 아무튼 이따가 몇 시간 있다가 저는 지하철 타고요 고속터미널 갑니다. 옷을 왜 사? 씨. 복귀할 때쯤이면 지금 이 날씨보다 더 추워질 건데 미쳐버리겠네.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다낭에서 뵐게요. 신짜오. 다낭 공항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형님 2시간 뒤에 도착합니다. 이 녀석이랑 같이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낭을 상징하는 새인가봐요. 앞에 보시면 사람들 엄청 많죠? 관광객 반이고요. 반은 가이드들이에요. 전 세계 각국 여행사들에. 형님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세관 마지막 짐 검사하는 데예요.
닉! 닉! 일로, 일로, 일로. 형, 일로! 오늘은 수고 많았어요. 내가 수고도 많았지.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렸잖아. 자. 내가 밤샜어, 지금. 나는 오죽하겠어. 나 지갑 안에 베트남 돈이 몇 개 있거든요? 형, 같이 아시죠? 나누기 20 하는 거. 나누기 20. 나누기 20 하면 된다고? 베트남 숫자가 다리가 좀 크거든요. 이걸 나누기 20 하면 한국 돈이 나와. 어려우면 공짜라 가리고. 나누기 20 하면 한국 돈이 된다고? 한국 돈의 가치가 나와. 그러니까 공짜라 가리고 2를 나눠봐. 5천 원이죠? 5천 원이요? 그럼 안에 열어봐. 저희들 지금 바로 롯데마트 갑니다. 장보러 갑니다. 저희들 뭐 식량 같은 것도 사야 되고. 호텔 체크인 하기 전에 먼저 일단 장을 보고요. 뭐 한전도 하고 하는데 그랩이나 볼트로 그까지 얼마 나오는지 하는 게 봐요. 15분 정도 걸리고 그 네이버 블로그 보니까 한 5,000원 내외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 돈으로 갈 수 있거든. 이 베트남에서 환전하는 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큰 돈 있죠, 큰 돈. 예를 들어 5만 원을 환전을 해. 그때 환전율과 만 원짜리 다섯 개를 줄 때 환전율과 5천 원짜리 10개를 줄 때 환전율이 다릅니다. 100달러도 마찬가지예요. 50달러 두 장보다 100달러 한 장을 높게 칩니다. 10달러 10장보다. 그 이유가 베트남에서 금은방에서 사람들이 환전을 많이 해요. 정식 환전소랑 은행이 아니라. 근데 베트남 금은방 주인들이 금고를 써야 되잖아. 근데 화폐가 많아지면 금고를 더 사야 되는가 봐. 얼마? 76만 원. 76만 도? 아, 7만 6천 도. 7만 6천 도 아니죠. 더 나오죠.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내 걸로 갈 수 있네. 아, 아니에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환전하실 때요. 이렇게 작은 단위의 돈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몇 개를 여분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택시기사나 상인들이 잔돈 없다고 안 거슬러 줘요. 사사 오입하는 게 아니라 사사 빼버리고 오입만 해버려요. 반올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저기 톨게이트 비용도 따로 줘야 돼요. 택시 불렀고 저희들은 이제 롯데마트 갑니다. 본격적인 여행 시작입니다. Let's go! 아니죠. 일반 승용차 쭉 서 있는데 여기는요 버스고요. 이쪽이 승용차. 저는 그래 볼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아는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식당 사장, 카페, 뭐 호텔 직원들한테 네 아이디를 좀 예약 좀 걸어달라 그러거든요. 야, 무슨 차량을 불렀는데 서로가 지금 찾고 있어. 도대체 어디 있어? 여한테 한번 물어봐요.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 드라이버들이 누가 온지 모르겠어.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냈는데 뭐 풀떼기를 찍어서 없네? 우리 어떻게 알아? 이 풀떼기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찾았어. 아, 미친데. 형, 가격 맞나 물어봐요. 토탈. 맞아요? 그럼 치킨 금액에 1만 동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거죠? 아, 서류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어. 와, 날씨 죽인다, 오늘.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좋아. 이 톨게이트 비용을 내야 돼. 따로. 왜는데? 아까 이제 1만 동이라며. 잘 살았네. 우후! 이게 도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신호등도 많고요. 경기도 장항시장. 횡단보도도 많고. 경기도 장항시장. 우측하면 경기도 장항시장 하겠어. 아이씨, 이거 저도 또 킹보 한번 쉬고 여기서 맨날 사고 같은 거. 아, 이 새끼 최소한 바로 들어가네, 그냥. 신호 같은 건 잘 안 지켜요. 신호등이 없어.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아, 그거는 저희 태국에서 스킬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아니, 태국에 걷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 육교 같은 게 많은데 여기는 나름 관광객들이 많이 걸어댕겨. 진짜 태국은 태국 사람들은 안 걸어다니지. 그리고 보시면 태국 사람들 헬멧 안 쓰잖아. 오토바이 하이브 안 쓰잖아, 헬멧. 근데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써. 왠가하면 공안이 단속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구름 봐. 씨고 귀일 것 같은데? 형님, 방송하는데 욕 좀 하지 마. 삐 처리하는데 내가 시간 많이 걸린다고. 지읒자 들어가는 거, 쌍시읒자. 롯데마트 이 커요. 우주선 같이 생긴 게 롯데마트인가 보다. 경기장 아닌가? 아니에요. 그 딱 백화점 같이 생겼어. 근데, 저도 여기 와서 롯데마트 가봤었는데,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방콕에 쇼핑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씨. 경기장이네? 얘는 진짜 우주선 같이 만들었네.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만들고 짓는 거 보면 완성도 진짜 끝장나, 도형문들 보면. 와. 오호! 하늘 봐. 여기 뒤편에 보이시는 노란색 큰 건물 있죠? 이게 롯데마트예요. 저희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요. 연유랑 커피 먹어가지고 위스크 저어버리네. 저기 젓는 게 뭐예요? 저거 위스키. 아, 위스키 할까요? 핸드믹서, 핸드믹서. 아, 핸드믹서. 저렇게 해서 거품 내잖아. 오. 커피 밀. 연유 커피. 하우마치? 원 3만. 내가 하나 듣기요. 지가 계산해. 원? 가만? 6만, 도반, 6만. 아이고, 도비. 6만 동입니다. 그러니까 야. 한 잔에 1,500원 대쳐요. 와, 엄청 진하고 단데? 뭐 화가 날 정도로 단데? 미쳐버리겠네. 야, 연유 맛이 떠올라오는데. 그리고 이게 태국보다요. 태국은 한 요정도 한 1,000원 하잖아. 이게 1,500원. 아니다, 아직. 800원이지. 800원 더 크고. 와, 이게 마치 그거 같아. 연유 커피. 너무 단해, 아니에요. 아니, 그거 완전 고름 좋고. 이러면.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 오시면요, 카페 들어오시면 노상이든 지붕이든 있든 상관없이 항상 누런색 차를 이렇게 하세요. 허브차 같아요. 건강합니다. 자스민 티잖아, 이씨. 이게 자스민이야? 별꿀 아니라? 가급적이지. 아니, 이게 깔란들었어. 계속 무관대 춤. 아, 진짜 뭐. 까만바. 까만바 짠이요. 예. 까만바, 까만바. 여기도 한자 문화권이었거든요. 지금은 한자를 모르는데, 한자 문화권이어서, 까문이 뭐냐면, 신까문을 할 때, 까문이 뭐냐면, 감사할 때 감, 은혜 할 때 은자. 그게 한자. 아, 까문. 그리고? 그러니까 신가문은 땡큐를 보면 제가 그 방금 했던 가문만 땡큐는 땡큐 베리 마치. 바이바이. 형, 우리 태국 사람으로 간다. 꽁꽁까 그랬어. 어? 꽁꽁까 그랬어. 뒤에 또 오토바이. 내가 태국 바트만 줬더라. 나도 바트 갖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태국사람 태국사람처럼 생겼나? 자, 이게 롯데마트입니다. 꽤 커요. 백화점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둘러서 저까지 있는데, 방콕에 그 대형 쇼핑몰에 비하면 이거는 쇼핑몰 축에도 못 껴. 롯데마트를 왜 왔냐면요,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본 거 아니야? 출사로 왔죠. 45일. 너가 마트 먼저 가라길래 가자길래
아, 저 새끼 수상해져 가는 거야. 베트남에서 45일을 4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다녔는데, 당연히 많은 마켓들, 전통시장들 돌아다녀 봤겠죠? 근데, 롯데마트 가장 쌌어요. 술값 기준. 환전사 왔습니다. Do you need my passport? Okay. $100. Okay. 아니 이거 복사할 줄 알았는데 확인만 해보네. 그럼 빵 나도 확인도 안 해. 오케이. 신카몬 롯데마트 롯데리아 왔는데요. 가격이 싸다라고 들었는데 진짜 싸. 이게 지금 공짜라 가리고 2를 나누면 2,000원이거든요 이게 2,000원이요 싸다. 이번엔 롯데리아 바로 옆에 KFC 왔는데요. 가격이 롯데리아에 비해서 조금 있어요. 마트라서 롯데리아가 좀 더 싼 것 같아요. 여기는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인데 음식을 이렇게 갖다 줘. 형님 음식은 모르겠고. 다른 음식이 또 뭐냐? 이거 얼마예요? 어? 아, 2,000원. 하나당 2,000원. 하나당 2,000원이에요. 저희들 가난에서 첫 식사입니다. 롯데리아. 골랐어. 형, 나 밥 좀 가져와. 와, 어제 삼각김밥 새로 2시에 하나 먹고 지금까지 먹겠다. 아, 근데 그냥 커? 스테이크 먹었어. 그냥 스테이크 먹고 먹었어. 맛있다. 집에서 밥 먹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왔어요. 쇼핑하는데 기념품 팔고 뭐 옷 우리 팔고 바로 거기 같은 식당이 왔어요. 한국인 목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저 전혀 근데 관심이 없어. 나도 이런데 전혀 관심 없거든. 이 다낭이랑 호양 오시면요, 보통 다른 데 가면 중국어랑 일본어가 변기되어 있잖아요. 없어요. 한글이야.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하거든요. 일본 사람도 싫어해요. 중국은 왜 싫어하냐?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월중관계, 중월관계 이런 게 유명해요. 일본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식민지배를 했으니까. 롯데마트 식료품에서 마켓에서 이것저것 샀고요. 형님 또 뭐 카피바라? 여기 꽂혀 있어. 그럼 꼬리 한번 다시 당겨줘요. 뭐 얼굴을 한번 보죠. 페이스. Please look. 카피바라. 여기 꽂혔어. 저번에는 라부부에 꽂혔더니만. 하여튼 이게 라부부야? 하여튼 특이한 취미가 있어 이 사람. 구매했어. 샀어 결국에. 형님 이제 체크인하러 갑시다. 택시 타고. Know the game. Ar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Get you.